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사자서거 백절불구를 써보겠습니다. 100번 꺾일지언정 굴하지는 않는다. 실패를 거듭해도 결코 좌절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겠죠. 자, 여기는 이제 흘림체로 썼는데요. 제가 이제 정자로 한글과 한자 백자 비입을 쓰실 때 초대 두 번째 핵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모음 A가 오죠. 중모음. 자, 첫 핵은 좀 짧고 가늘게. 두 번째 핵은 자, 길고 조금 굵은 듯하게 쓰고요. 이제 받침 기역은 이쯤에서 시작을 해서요. 살짝 붓을 돌려서 이렇게. 지읒이 모양이 조금 다르죠. 여기서 세 번째 핵이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밑으로 이렇게 수직으로 내려옵니다. 제 모음, 어가 오기 때문이죠. 공간을 이제 양보하는 거죠. 다음에 니을은 기역과 티귿이 위아래로 쳐 있는 모양이죠. 백절 불자 비읍은 아까 쓴 요령과 같고요. 그런데 긋는 핵을 이 선이 아니고 약간 안으로 들어간 듯하게 짧게 이렇게 해야겠죠. 다음에 니을 받침은 아까처럼 비읍과 옆에 폭이 같죠. 굴, 굴자의 기역이 조금 다르죠. 이렇게 낚시 모양으로 이렇게 휘어집니다. 자, 모음은 예, 불자의 부와 같죠? 자, 모음이든지 이렇게 내리고요. 그 다음에 받침. 불자와 이제 비슷하죠? 이번에는 이제 한자로 써보겠습니다. 일백백자. 자, 이제 붓을 내려놓고요. 여기서. 힘을 줘서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이 가운데 핵은 좀 하고요. 이제 나리리를 나리리 들어가는데 자세히 보시면 이게 길죠. 여기 짧고 지난번에 설명드린 입구 모양하고는 조금 달라요. 반대죠. 대개 나리리나 밭전은 이런 모양으로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절 꺾을 절자죠. 첫에 두 번째가 이제 길게 내렸음 왼쪽으로 이렇게 갈고리가 나오죠. 왼 갈고리. 이 세 번째 핵을 여기서 비스듬하게 위로 치켜 이렇게 올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손수도 되고 재방변이라고도 하죠. 손으로 도끼를 들고 있는 모양인데요. 도끼근자가 옆에 있죠. 도끼근의 두 번째 핵을 이쯤해서 여기서 멈춥니다. 여기서 그다음에 도끼근의 세 번째 핵을 이렇게 하고요. 여기보다 더 나갔죠. 그리고 이제 이 핵을 힘있게 쭉 길게 내립니다. 여기보다 더 길고요. 백자보다도 키가 전체적으로 크죠. 불자도 힘 일백백처럼 위아래를 좀 짧게 두 번째
세 번째. 뚫을 건자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 핵을 어떻게 하느냐. 좀 긴 점으로 처리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쭉 내려와서 여기서 꾹 눌러가지고 서서히 이렇게 뺍니다. 그리고 한 번에 쭉 빼지 말고요. 서서히. 서서히 빼서 이제 끝모양이 이렇게 되도록. 그다음에 구랄 꿀자. 좀 길게 이쯤 하고요. 그다음에 이 가운데 핵을 먼저 쓰고요. 이렇게 됐는데 마지막 핵은 여기서 이렇게 해서 힘 있게 눌러주면 됩니다. 백절불굴. 오늘은 백절불굴을 한자와 한글로 써봤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